저기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빠! 세계 최고! 자, 건너편 배가! 차는 쇼 오신다고 배를 띄운 것 같아요. 어, 배를 띄웠어요, 지금. 대박이다. 자, 여러분, 안동역에 왔으니까 안동역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보트 콘서트 이뤄집니다, 보트 콘서트. 세계 신부님 박수 쳐주세요! 바람에 날려버린 저한 외치의 여자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오늘 자리 좋네요. 야,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너끌어낸다. 다 같이! 어, 일어나셨어. 한동역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나겠다, 진짜 눈물 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했겠다.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정말 두 달 통틀어서 딱 하루 노는 날이었는데. 힐링 제대로 하는 거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어디 가는 거예요? 너랑 나랑 있으면 두 번 중에 한 번은 먹는 거지. 일주일에 세 번은 먹는 거지. 진짜? 내가 알려준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너 때문에 입덕한 거지. 뭡니까? 뭡니까? 뭔가요? 매기 3인분 주세요. 네. 매기는 참 너무 좋아. 매기 매운탕입니다. 매기 매운탕 너무 좋아해. 일주일에 한 세 번 먹어요, 진짜. 아, 진짜? 진짜 27살이요? 네, 일주일에 세 번. 찾아 먹기 쉽지는 않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동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단 말이야. 산토끼다. 가까이 있는 민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민물 그걸로 매운탕을 많이 해먹었지. 강에서 강에서 잡아서. 여기가 낙동강 상류 지역이라서 민물고기가 굉장히 맛있어. 맛잘알 들인 것 같아. 정말 나왔다. 나왔다. 뭐 이게 반찬도 많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밥 말아갖고 그냥 후루룩 먹고 싶다. 좀 더 끓여야 되나? 나 지금 바로 조금 더 끓여. 지금 아직 있는데? 아니 깻잎이랑 미나리랑 아직 안 익었지. 아 빨리 먹고 싶다. 아니 내가 퍼줄게. 이거 먹어. 밥도 퍼줘요? 아 내가 퍼줄게. 아니 어미새다 어미새. 아. 우리 엄마도 저렇게 안 해주는데. 민물새. 너무 좋아. 우와. 이게 배고파 갑자기. 저 딱 밥 한 숟갈만 말아 먹고 싶다. 우와 야 와. 국물이 와. 와 이거 살 통통한 거 봐 이거. 우와. 아니 정말 메기가 살이 이렇게 통통하기 쉽지 않거든. 메기 중에서도 굉장히 칠한 메기야. 우와 살 봐. 오우 살이 와. 나 항상 매기 매운탕을 먹을 때 맛집과 맛집이 아닌 집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진짜 이거 진짜예요. 어? 뭔가요? 사방팔방으로 결이 나눠져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되잖아. 살이 이렇게 안 갈라지잖아. 요 통째로 그냥 뼈와 분리가 되잖아. 탱이 나오니까 이게 진짜 맛집이야. 아. 탱글탱글한. 맞아요. 맞아요. 그 표현 딱 정확해요.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 아, 저거. 맞아요. 요거죠. 예. 입에 밥 넣어봐. 입에 밥 넣으라고? 응. 내가 지금 진짜 이거 기가 막히게 발라놨거든?
면은 살짝 잠깐씩 발라라. 아 요거 아 이거 좋은 거 주네. 좋은 거 준다. 나 심지어 발라서 주는 거야. 아, 세상에 진짜. 이렇게 먹여준다고? 아니 어미새다 어미새. 면은 살짝 잠깐씩 발라라. 딱 고식감이지. 항상 막 남 퍼주고 먹더라. 먼저. 진짜로. 밥 먹을 때마다 싹 다 퍼주고 자기 나중에 먹고. 고마워. 고마워. 그건 미담 좋아요. 저는 저런 친구는 없어요, 진짜. 막 떠워주고 생선 발라주고. 이런 친구가 그거를 다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앞에 갈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손 하나도 갖다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뜨거운 걸 손으로 잡고 막 이렇게 슬르르 해가지고 자상하시구나. 자상하셔. 엄마 밥 위에, 아들 밥 위에, 뭐 동생 밥 위에. 오, 소 스윗하시다. 진짜 시원하다. 근데 너는 특이한 게 TV 나오는 맛집보다 TV 안 나오는 맛집을 더 찾아가는 거야. 맞아. 왜? 왜? 방송에 나온 그 가게에는 당연히 손님이 분명. 그렇지, 방송에 나왔어. 근데 방송에 나오지 않은 그 가게도 진짜 맛있고 주인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음식을 만드시는데 매스컴에 안 탔다는 이유만으로 뭐 사람 여기는 손님이 안 가. 여기 갈 손님 다 저쪽으로 간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 엄마도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잘 알아. 깊은 마음이다. 진짜 숨어 있는 맛집을 찾아가. 그것 때문에. 그거 되게 예쁜 마음이네요. 없어? 국물 없어. 라면. 라면이 사실은 국물이죠. 그렇죠. 와. 아니 왜 이렇게 배가 불러도 라면은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이야. 거의도 하루도 거의 쉬는 날이 없잖아. 안 힘드냐?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너무 행복하단 말이야. 행복한 거지, 그게. 그치. 야,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맞아. 아, 그렇지. 항상 고맙게 생각해. 네. 너 뭐 있어? 군대가 솔직히 제일 부문이지. 군입 때 맞아. 군입 때 한다고 했지. 아, 갔다 왔잖아요, 선원 씨는. 내가 군대를 갔다 온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즘 군대 좋아졌다. 아니요. 얄미워. 농담이고요. 사실 시간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시간 빨리 간다 빨리 간다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시간 안 가거든요. 맞아요. 내 옆에 있던 단짝이 떠나니까 마음이 좀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아 편치 않죠. 그리고 이제 남동생 군대 들어갈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아이고야. 아버지랑 저랑 갔는데 주위에서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막 울었어요, 진짜. 진짜 진짜 많이 울었는데 그 윤성이 군대 갈 때도 좀 많이 울지 않을까. 서로 많이 좀 의지가 됐던 친구인데 1년 6개월 동안 그 친구에게 의지를 못 받는다는 건 저한테 좀 큰 슬픔이죠.